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5시 18분이고요. 제가 오늘 서울을 일찍 나가야 돼서 먼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24도입니다. 심심한데. 나왔다. 바닥바닥에서 발이
비도 올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홍대 입구를 9시 전으로 가야 돼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7시 반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안무 연습이 있는데요. 안무가 잘 되진 않지만 일단 가서 연습은 해보겠습니다. 올라오셨네. 무엄마 할머니. 무엄마 할머니 안 오셨네. 확실히 기가 약하니까 애만 듣는 것도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애 말은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에서 제가 관심 없게 여겨갖고 오랫동안 오카리나를 하면서도 애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더욱 모르고 그리고 듣는 것도 제가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듣는 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저에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육기 예쁜 골드팀들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데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이 시간에도 밝은데 비가 오고 캄캄하면 흐려지면은 이 시간도 어두워서 나오기가 좀 꺼려지는 시간이지만 한 번 꺼려져서 못 나오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트를 안 켜고도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파주에서 같이 가시는 선생님이 늦잠 좀 쉰다고 깨워달라 그래서 콜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일어나셨답니다. 이따 백마에서 만나서 같이 홍대로 가겠습니다. 일산에는 정발산 호수공원, 여기 안곡초등학교, 고봉동, 견딸산, 여기 어치미공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맨발 걷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호수공원은 일산 고양시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걷고 있고요. 정발산은 정발산에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걷고 계시고요. 안곡초등학교는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들 걷고 있습니다. 안곡초등학교도 황토로 조성은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여진 팻말을 보면 원래 조성시에는 맨발 걷기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도 원적외선을 네가 몸으로 유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성을 처음에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발이 활성화되면서 맨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달산은 영그리도 이미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봉산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도 제법 걸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어치미 공원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유단지 옆에 공원인데 그냥 저희들이 걸으면서 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발을 디딘 사람은 제가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어느 지인께서 박성태 교수님이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전립선 4기, 4형 선거를 받으신 분이 치료되었다는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보고 제가 이곳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19일 차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하지 않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하루하루 만나를 끌어다 먹은 것 같이 제가 지구인 땅을 밟으면서 제 몸에 에너지 없는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육체를 조금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시작하였는데 특별하게 이거다 저거다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루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번밖에 못 나오지만 두세 번 나와서 제가 작업하는 것도 와서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장소로 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오기도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기는 운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은 접어두고 맨발 걷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7시 30분 정도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서 늦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름날 새벽은 너무나 좋습니다.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걷기에 환해진 상태에서 걷지만 겨울밤 이 시간은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혼자 올라오기는 좀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작년 겨울을 이곳에서 나보아서 앞으로도 계속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또 배운 것을 연습도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길게는 할 수 없고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진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새로 싹을 틔어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여기는 소나무와 도토리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소나무가 몇 그루 죽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밝아져서 괜찮아요. 날씨가 오늘 좋아서 일찍 밝아진 거야. 달려오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저기 된장을 갖고 나온다는 게 자꾸 잊어버려. 홍대 입구를 가야 돼요, 오늘. 7시.